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선지입니다. 예, 저번에 사실 저희가 그 궁TV 라이브 특강 했죠. 소설에 대해서 고전소설, 현대소설 같이 했는데 라이브 특강을 하면서 동시 접속자가 5,000명을 넘으면 두부를 공개하겠다, 최근 영상 보여주겠다 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강의할 때 정신없이 몰랐어요. 8,000명이 넘어가지고 서버가 다운됐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두부 영상을 꼭 공개를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두부가 사실 굉장히 꼬질거리고 저도 지금 사실 피곤해가지고 지금 일이 많아가지고 원래 두부의 미모가 좀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맞아, 어쨌든 간에 두부가 조금 더 꼬질꼬질해요. 저희는 좀 감안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절세 미녀 우리 순두부 양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어머, 통통해. 짜잔! 자, 우리도 한번 인사해 봅시다. 두부야, 저기 봐. 안녕. 안녕하세요. 아, 오늘 머리도 이렇게 되게 예쁜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겸둥이 순두부예요. 저는요, 정말 상황과 때를 가리지 않고 맨날 했습니다. 맨날 핥다고. 하여간 저는 이런 개같은 개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잘 지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여러분들 요즘 스트레스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를 풀어드릴 저희 특별한 특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근데 선생님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질문할 것 같아요. 선생님 집에 왜 트리가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미리 찍어둔 게 아닙니다. 지금은 3월달이에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제가 계열이기 때문에 트리를 거의 크리스마스 때 거의 다들 설치를 해가지고 보통 5월, 6월까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이 야 이거 여름 다 됐는데 무슨 트리냐 라고 이제 한마디씩 하면은 마지못해서 치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트리는 인정. 저희 집에서 이제 반년 이상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비야 자, 인사해. 여기 양 있다, 양. 안녕. 자, 그럼 제가 자, 2분 뒤 진행합니다. 우리 순두부의 정말 뛰어난 장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후! 자.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희 두부의 놀라운 정말 강아지 활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좀 기다려! 기다려! 돌아! 돌았죠? 돌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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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부야 놀라운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뭐야? 기다려! 뭐지? 간식이지? 간식 먹어. 아이고, 이쁘라. 자, 두 번째 두부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 한번. 두부 기다려! 두부야 기다리라고 기다려! 자, 우리 두부 놀란 능력 두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자 저기 한번 카메라 보자. 두부씨 카메라 한번 봅시다. 카메라 자 카메라 자 기다려주시고 두부 이쪽으로 오자. 네 얼굴을 봐요. 보여줘야 돼. 기다려주시고 아침 먹어. 자 기다리시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한번 장애물을 뛰어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손을 안 들고 있습니다. 자, 도저히 안 되겠다. 이리 오세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힘들어. 자, 우리 두부 너무 착했어요. 그쵸? 자,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두부야. 어떻게 한다?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세요. 선제국어 선생님 여러분들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 안녕. 저기 있는 저 장난감은 우리 딸이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네요. 근데 지금 두부가 가지고 놀아요. 간식 따르고 난리가 났네. 자, 간식 기다리세요. 자. 자, 두부야 이제 이거 같이 놀아봐. 이거. 안 가지고 노네. 너도 정말 오랫동안 있었다. 오랫동안 있었어. 안녕. 지금은 이제 저희 두부 장난감이에요.